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날씨는 맑아졌고요. 기온은 조금 떨어져서 쌀쌀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맨발 걷기를 올라갑니다. 시간은 6시 5분 전입니다. 지금 현재 식사동 기온은 영상 6도입니다. 어제는 이 시간이 12도였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벌써들 나오셨구나. 아, 이 꽃. 안녕하세요. 오늘도 슬리퍼가 똑같은 거네. 일찍 나오셨네요. 이것만도 얼마나 좋냐. 어제. 온다 했는데 물 타먹을 필요 없고 우리는 안 타먹어. 아침에 난 새벽에 나올 때 6시 반드시 그거 먹어. 메가도스. 메가도스. 스쳐봐요 지금. 고려온단 비타민C 메가도스 가지고 돼 있어. 수수 비타민. 시간에 한 번씩 딱딱 드시는구나. 정확하게 맞춰. 나는 밥 먹을 때. 메가도스. 메가도스. 아, 나는 밥 먹을 때 먹는데. 비타민. 나오네. 오케이. 도란도란도란. 도란도란도란도란. 제가 저거는 몇년 전에 지금 이제 올라오네. 지 할머니 닮아서 이쁘구먼.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얘가 초미숙아로 태어나서 700g으로 태어났어요. 700g으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인큐베이터에서 100일을 거주. 와, 근데 그런 아이들이 참 잘하더라. 저희 옛날부터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교회에 늘 아이가 있었는데 세 달 반을 갔다가 인큐베이터에서 그때 저기 여기 인삼병원에. 근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죠. 가지고 맞아요. 아주 똑똑하고 편안하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700번을 가지고 어쩔지 모른다 그러겠죠. 네. 어쩔지 모른다. 아이고 반반이라는데 지금 정말 700번. 요만해. 딱 요만했어. 저기 소고기 한 그릇 해요. 저거 너무 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0g에 대해 장부를 모든 김을 제대로 해놔가지고 미안합니다. 저는 여기 오르락 내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기가 너무 쉬워요. 올라오기가 이렇게 돼서 층계를 만들어 놔서. 여기가 좀 길이. 예, 그렇죠. 거기가 굉장히 처음에 했을 때는 아주 아주 좋았어요. 이게 땅을 한 맨바닥 밟듯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밟으니까 좀 그렇지. 처음에는 엄청 폭신거리더라고. 지금도 폭신거리는데. 글쎄, 다른 데보다 낫죠. 거기가 조금 높은 데인데, 근데 그 밑에 이상한 폐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폐자재들이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많아. 그 꼬무질 같은 거 있죠. 그 타이어 그런 거를 그냥 쪽쪽 줄을 만드는 거를. 그랬는가 보죠. 그거 한 50리터 저희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많아. 근데 묻어놨어. 식구들이 많아졌나. 그들 점점 말할 좋아요. 인생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강아지 댁 가서 응아를 해놓고 안 길에다가 응아를 했는데 안 치었더라고. 매 차례.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써붙여야 되나 CCTV를 달아야 되나 그랬다니까 제가. 아 연결해서 주자로. 긴 것을 다 쓸어놨어. 지랄지랄 하면서 또 그 사람은 잘 다녀요 또. 아 그래. 잘견 여기서 오지 마는. 그러니까. 그래하면서 우리가 못 들겠는데 잘견 여기서 오지 마느니까 걱정하지 말래. 자기는 그 정도 안 돼. 그럼 안 나가더라고. 안산 항도탕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가 좋은 곳이야. 안산 항도탕이. 제가 이제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이라는 곳에 이 탕토끼를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잠깐 갔다 왔는데 한도탕도 만들어놓고 보호를 또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파게 만들고 그거 겨울에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다섯 동을 쳐가지고 한 450m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세브란스 갔다가 거기 들렸는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들렸는데 이산지 6교 밑에 가면은 공사하다
버린 자갈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그 지구 가서 거기서 물을 빨아가지고 넣었다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걸 몇 달 동안 전하는 거야. 그거를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좋으시니까 나시지. 돌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렇죠. 배낭을 하나가 하도 해가지고 끈이 부러져가지고 버려가지고 새로 샀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는 면박을 줘. 여봐, 그대로. 뭐라고 저는 뭐라고 면박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나는 여기를 오르내리는 게 재밌어요.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여럿이 같이 걸으면 좋아. 혼자 걸으면 좀 심심해. 여기만 이게 돌면은 저기 평사진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14번을 돌고 가거든요. 아, 그래요? 14번 돌면 7층 정도 오르내리는 거야? 그거 정도 되더라. 그거를 또 아시대. 나는 그렇게 많이 여기 많이 안 돌아. 그냥 전체 돌고. 얘네들은 내가 첫째 길, 둘째 길 해가지고 삐칠까봐 밟아줘. 여기는 첫 번째 길, 여기는 두 번째 길, 여기는 세 번째 길. 그래서 지금 일곱 번째 길까지 해서 얘네들이 삐칠까봐 여기도 한번 돌아주고. 처음에 여기도 돌았거든. 이렇게 돌고 여기도 한번 돌아주고. 처음에 영은 3m도 안 되게 만들어 놨던 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셨다니. 예. 그것도 누가 와갖고 또 그날 조금 좀 길게 했어. 누가 와갖고 같이 걸으면서 풍동에서. 아, 풍동에서 여기까지? 예, 풍동에서 여기 일하러 다니더라고. 아, 젊은 친구가. 그래갖고 한번 올라가 본다고 와갖고 그거를 또 발로 살살 밀어갖고 또 연장을 시켜주더라. 그런 것이 이렇게 커졌어. 그게 제일 처음에 작년이에요. 이것이 내 신발. 똑같은 슬리퍼가 있어서요. 지금 내려왔습니다.